것도 너 보시지. 나가신다. 목표를 포착했다. 네, 여러분은 새로운 1위렘과 함께하는 클레브 오버워치 그랑프리 시즌1의 지금 8강 두 번째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설에는 항상 이지성 해설위원 도움 주시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쉬는 시간 동안 네. 밑에 깔려있는 뭐 안내에는 0대0이라고 돼 있었지만 네. 현재 2세트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렇죠. 2세트 모두 공수 네. 서로 공격을 모두 성공하면서 무승부 지금, 네, 무승부로 지금 0대0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서로가 엄청난 공격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예상들이 빗발치고 있지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로 공격을 성공적으로 하면 결국은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결국 네. 연장전, 쟁탈전까지 네.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그림이 결국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이제 다음 맵은 하나무라인데 그렇죠. 하나무라도 약간 좀 그런 극단적인 공격과 수비가 오가는 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무라 같은 경우는 처음 A거점 점령 단계가 네. 공격 측에서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 5인스턴 1루시오 같은 극단적인 돌파 조합도 그럼요. 기용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과연 하나무라에서 그런 유효한 전략이 있을지 아니면 밸런스를 중시해서 올지 이 또 공격이 강력한 팀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 교환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1, 2경기에서는 또 이제 드림워커 선수와 천혜천 선수의 서로 간의 그 신경전도 맞아요. 있었고요. 겐지 파라의 네. 신경전이 엄청났죠. 네. 그 신경전이 또 이어지게 될지도 많이 궁금한 부분이고 이제 선수들 중계가 이어진 대로 또 이제 네. 화면으로 곧장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네, 하나무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양 팀이 공격성을 보았을 때 네. 정말 그런 극단적인 픽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전장에서도 서로의 공격이 성공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B거점에서의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긴장 속에 선수들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무라로 떠납니다. 네, 절대 방어, 절대 요새죠. 네. 이게 혼자서 하면은 회천방패라고 빙글빙글 네. 돌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든 회천방패 나오고 있어요. 네. 회천방패 나오고 있어요. 모든 곳을 다 막을 네. 수 있는. 아, 저러면 파라가 절대 못 들어요. 그렇죠. 지금 바꾸겠죠? 네. 당연하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콘텐츠를 네. 만드는 그렇죠. 과정이 뭐 극단적인 네. 돌파점이 나올 것 같다고는 했지만 네. 오라이너들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곧장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극단적인 선택은 아무도 안 했어요. 네. 수비 측에서는 이번에 TU가 시메트라를 이번에 기용해주면서 네. 바로 저 대문 옆에서 수비를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포탑을 어디다 설치를 할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수비를 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들어왔어요. 천혜천 선수 잠시 체력을 채우기 위해서 뒤뜰로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겐지로 돌파를 시도하려는 것 같죠. 파라 근데 봤죠? 그렇죠. 이럴 수가. 그냥 보면서 그냥 그렇죠. 들어버렸어요. 질풍참. 그렇죠. 떨어뜨렸어요 그냥. 그렇죠. 너만 날아다니냐. 천천히 쫓아가서 이제 시메트라까지 제거해주면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기용력 먼저 커트 해주는 지금 거거든요. 대문 옆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점에는 감시 포탑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거든요. 와, 시작부터 그냥 A거점 빠르게 먹고 갑니다. 우리는 오디바 오인스턴 필요 없어요. 그냥 돌파하면 된다 이거죠. 겐지가 흔들어주는 사이에 순식간에 거점 점령했고요. 지금 천혜천 선수 바로 4선으로 들어가죠. 야, 서로가 진짜 그 공격력이 엄청나다고 말씀드리는 이거 창과 창의 싸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 측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새 수비 측도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그렇죠. 천혜천 선수가 일단 한번 진영 미리 탐색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또 보이스 채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를 계속 캐치를 할 수가 있게. 하지만 네, 캐치하는 순간 드림워커 네. 선수가 캐치했습니다. 옆방에서 자꾸 귀찮게 들락날락하니까 그렇죠. 아, 보이는 거 왜 짜증 나거든요. 그렇죠. 네. 한 방에 죽여 버렸고요. 네, 갑자기 의문사를 해버린. 네. 갈무리를 또 해야겠죠. 네, 천혜천 선수가 네, 겐지를 똑같이 픽을 할지는 아마 궁게이지가 차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한 타이밍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있을 때 그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야외 복도 쪽에서 그림을 보고 있어요. 네, A거점 교전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겐지 천혜천 선수가 물음표 하나 정도 띄우는 그렇죠. 타이밍으로 그냥 빠르게 커트해버렸어요. 수문장이에요, 수문장. 아, 어차피 너는 옆길로 네. 들어올 거 아니냐. 그렇죠. 드림워커 선수 허락이 없으면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겐지는 절대 정면으로 못 들어온다는 계산이 있었죠. 그렇죠. 천혜천 선수 저 궁을 쓰고는 싶을 테고
또 저 궁을 버리고 바꾸기엔 또 너무 아까운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일단 도모선 네.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처럼요. 네. 아까 전 A 거점 교전 당시에 팀 메소드가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궁게이지가 먼저 차 있어서 언제 한번 돌파 타이밍을 잡을지. 아, 드림워커 선수 그냥 기웃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조금 궁을 이제 아쉬워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궁도 이미 썼고요. 저 기웃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보악까지 이어지면서 전해천 선수를 포함해서 3명이나 제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 한번 물론 7분이 남긴 했지만 다들 궁을 한 번도 안 쓴 상태에서 죽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메소드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게다가 천혜천 선수의 궁이 빠졌습니다. 용검이 그렇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용검이 지금 빠졌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겐지를 픽해주는 천혜천 선수. 아, 일단은 계속 고집을 부릴 수도 있는 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좋은 한타 그림을 보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궁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쪽은 팀 메소드. 아무래도 사이보그로 무장했지만 체력은 너무나도 약한 남자. 아, 하지만 이러면서 유니크니스가 티우가 준비 한번 봐야죠. 그렇죠. 뛰어들죠. 와, 지금 소리방벽 받은 겐지. 소리방벽까지 쭉 들어와서 일단 제시 선수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만 약간 사방에 펼쳐져서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티우가. 네, 계속 밀고 있어요 서로. 그렇죠. 야, 일단은 그래도 하늘 보고 있는 인박스 선수가 또 파라를 격추시켜버리고요. 지금 드림워커 선수의 파라가 약간 대문 쪽에서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죠. 네, 소리방벽 켰지만 두 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죠. 여기서 미스톱까지 커트를 해줬어요. 지상에서 밀리니까 공중에 있던 파라까지 지금 끊어졌고요. 네. 인박스 선수는 천혜천 선수가 궁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다리아의 중력자탄의 호흡이 너무 완벽했어요. 와, 모여있는 곳에 그 용검을 휘두르면서 지금 이제 거의 쐐기를 박았죠. 자, 이제 게이지 다시 격돌 중이긴 한데 다시 한번 파란까지 끊어내면서 게이지 조금 차다가 다시 3분 2에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도 수비 되나요? 천혜천 그래도 선수는? 지금 거점을 점령하고 있는 거는 공격이 메소드. 네. 지금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소리방벽 들어가면서 힘을 더 붙여주고 네. 있어요. 인박스 선수 이번에는 인박스 선수는 저기에 그냥 앉아서 여유롭게 쏘고 그렇죠. 있어요. 게이지가 점점 찼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앞에서 아까부터 인박스 선수는 약간은 후방에서 볼스카 인더스트리에서도 그렇고 후방에서 에임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데미지 딜링. 와, 이번 경기에서도 제대로 보여줬어요. 네, 임박스 선수의 호흡과 함께 뒤에서 받쳐주는 압박과 함께 또 빠른 시간 안에 창이 창을 구부렸습니다. 그렇죠. 와, 이번에도 최고의 플레이 천혜천 선수의 겐지가 가져가고요. 아, 결국 기승전 겐지인가요? 네. 천혜천 선수? 사실 뭐 겐지가 다 했다기보다는 많은 선수들이 뒤에서 조연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도 자리아의 중력사탄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런 장면이 나왔죠. 저런 걸 이제 명품 조연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천혜천 선수와 이제 제시 선수의 그런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그림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또 안 뚫릴 것 같았던 드림워커 선수의 이제 파라가 한순간에 힘을 잃으면서 그렇죠. 지상에서 힘싸움이 밀리니까 바로 그렇죠. 겐지가 날아들면서 끊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막았는데 그리고 화면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임박스 네. 선수가 파라를 지속해서 마크를 해줬어요. 1대1로. 그렇죠. 솔저의 선택의 이유라는 게 결국은 멀리 있는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을 해주기 위한 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으로 계속 전승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서로가. 그렇죠. 지금 다섯 라운드째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공격에 성공을 했죠.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먼저 힘 빠진 쪽이 무너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먼저 힘을 가져간 팀 메소드 쪽이 수비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일단 TU 쪽에서도 신경을 써서 막아내야 돼요. 맞습니다. 비록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0대0이지만 네. 이제 세 세트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앞 경기가 무승부였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에서 승을 내주게 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정말 정확히 말하면 두 세트 반이 남은 건데 그렇죠. 이 마지막 한 번에 네. 이제 공격을 TU 쪽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U가 보여줬던 공격력도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수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인데도 네. 지금 선수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서로 달아올랐거든요. 그렇죠. 빠질 틈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잘못 바꾸면 네. 말도 안 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지 또 네. 봐야 되겠네요. 계속 아까부터 이제 이 창 대 창의 대결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캐릭터 콘테스트인 마냥 이제 대기하면서도 그런 멋진 모습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격 쪽이 또 그런 거에 더 잘 보여줘요. 이 하면 이제 달려나가지 않아도 돼서 그런지. 그렇죠. 네. 자, 한번 이제 하나무라 전장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영웅 선택되면 곧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이번 경기 이제 TU의 공격 그리고 팀 메소드의 수비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저번 그 중계 때부터 네. 수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 제가 하루에 생긴 수염의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이 그
잘 갖고 오늘도 그럼 되는데. 경기 직전에 새로 면도를 하셨나요? 많이 아팠어요. 네. 앞으로 그런 모습을 계속 네. 열정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뿌리까지 면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조만간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무라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트레이서가 또 보이네요. 지금 릉릉 선수의 트레이서가 공격 측에서 보이고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팀 메소도 수비 측에서는 로드호그와 라인하르트 약간 클래식한 수비 조합이죠. 그렇죠. 클래식이라는 게 또 이렇게 과감한 공격수를 보여주는 선수들에게서 항상 좋은 수만은 아닐 수 있는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습니다. 이번엔 또 정말 자존심 싸움이 엄청난 게 천희철 선수가 겐지와 파라를 지금 번갈아 부르면서 드림워커 선수와 기싸움을 안 보이는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 딜러의 강력함이 누가 더 강력한가를 보여줄 것만 같습니다. 천혜천 선수도 이제 메인 포지션이 딜러였고 그렇죠. 이제 뭐 서로가 맡은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게 많은데 드림워커 선수도 이제 딜러 공격적인 포지션을 그렇죠. 이번에도 있는데. 역시나 드림워커 선수 파라를 선택해줬고요. 네. 공격 경로가 디바가 보이죠? 있어요. 네, 디바가 날아가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단미방에서 깨지고 그렇죠. 꿀벌스킨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맨몸으로 지금 싸워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락방에서 먼저 교전이 벌어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붙는 이제 돌격반의 진영 싸움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약간은 거점 쪽에서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파라는 이미 거점에 모두 왔거든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저 안에서 이제 한번 크게 그렇습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아, 천혜천 선수의 파라가 먼저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드림워커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네, 화력 싸움에서 좀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게이지 채우고 있거든요. 야, 결국은 또 창이에요. 구부러진 창이지만 그렇죠. 결정난 이 부러진 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구부러지자고 지금 같이 쳐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을 보시면은 양 팀이 모두 리퍼와 파라의 모든 화력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은 지금 밀어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모여있는 곳을. 아, 릉릉 선수가 지금 궁게이지가 차올랐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TU 쪽에서 많은 기본 좋은 시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9분 이하대로 지금 8분 40여 초가량의 시간으로 길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2층 2층 사이드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임팍 선수가 네, 임팍 선수 머리에서 아 에임이 정말 임팍 선수 거의 그냥 붙어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하지만 것 같아요. 선수가 네. 또 부활 제때 시켜주면서 그렇죠. 아, 하지만 살아 나도 다시 죽어요. 아, 여기 임팍스 선수가 에임을 쪼고 있으면 항상 궁인 것 같은 천천 선수가 천 선수가 이번에는 아, 포화! 어느 정도 딜에 기여를 하면서 그렇죠. 킥잘 따낸 모습이고요. 거점에 모여있는 지금 공격측이 기우 선수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죠, 이 정도면. 아, 천천 선수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몰아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지금 A거점에서 교전에서 그 TU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궁이 먼저 차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소드에서 잘 밀어냈어요. 그렇죠. 부활도 허무하게 빼내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궁은 지금 메소드가 소리방벽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TU는 드림워커 선수가 한번 또 사선으로 돌아가서 포화 각을 잡을 생각인 것 같죠? 한 번쯤 이제 다시 차오를 그 각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층에서 격한 싸움이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큰 교전은 없어요. 그렇죠. 서로 2층 양측에서 수비를 해주겠다는 모습이죠. 오른쪽 새끼는 지금 3명이 모여서 수비를 해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새끼는 둘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일단 베란다의 그 침입도 계속 여유가 없이 막아내야 돼요. 맞습니다. 아, 일단 천희철 선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일단 빨리 멀어져야죠. 공격까지 펴지는 모습에서 네. 천희철 선수도 이제 소리방벽의 효과를 받아서 좀 더 강력하게 밀 수 있습니다. 메르시가 먼저 떨어진 쪽은 팀 메소드거든요, 지금. 네, 하지만 드림워커 선수 잘 네. 보고 있죠? 계속 지금 킬 먼저 따냈고요. 그렇죠. 파라 신경전에서 이렇게 되면 2층에서 내려가면서 지금 점령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라인하르트가 건재합니다. 망치나 망치나 하지만 받쳐줄 화력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밀어냅니다. 그렇죠. 내가 밀어낸 게 가장 세요. 화력이 없으면 그냥 밀어내서 그냥 박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체력이 낮은 영웅들은 한 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수비 측의 리스폰이 가깝기 때문에 수비 측에서 바로 금세 나와서 수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윈스턴이 날아오르곤 있지만 역시나 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리퍼에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천희천 선수가 바로 리스폰 돼서 들어오면서 자녀 이제 메소드 선수 아니 윤 TU 선수들을 끊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자, 이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아까와 같이 양쪽으로 나눠서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뭐 파라와 메르시는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어, 윈스톱 먼저 뛰어드나요? 뛰어들면서 아, 뛰어들고 있었는데 지금 네. 윈스톱 뛰어들면서 리퍼가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에어 샤크전도 봐야죠. 끊임없이 드림워커 선수도 이제 큰 효과는 서로가 보지 못했지만 아까 한번 포화가 너무도 강력했어요. 지금 메소드의 수비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양측에서 견제성 캐릭터들이 들어오는 걸 나눠서 막고 한쪽에 화력 집중해서 들어오면은 파라와 메르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크를 해주는 모습. 아 지금 호수비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구멍으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야 될지 견제해줄 구멍도 지금 다 마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멍 싸우면서 상당히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지금 힐러의 궁이 차있는 쪽도 지금 팀 메소드고요. 지금 두 개 다 그렇죠. 차있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상황 봐서 위급할 때마다 잘 사용해주면 돼요. 맞습니다. 지금 정면보다 이제 이번에는 정면으로 들어가죠. 아까는 이제 2층으로 거듭 시도를 했는데 이번엔 사선과 정면. 아, 하지만 천희천 선수가 계속 위에서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놀아보자가 발동했습니다. 소리방벽 발동되면서 천희천 선수가 또 이제 기세 등등하게. 와 이제 뭐 앞서서 싸우죠. 소리방벽 믿고 지금 아 윈박스 선수도 뒤에서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분술 조준경 그렇죠. 윈박스 선수와 천희천 선수가 투 딜러가 에임이 좋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족족 지금 화력에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 윈박스 선수가 아까부터 솔저를 이용한 용병술이 그 기본을 보여주면서 게임의 수비까지 지금 해답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솔저나 지금 파라는 라인하르트의 뒤에서 지금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육탄전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먼저 화력으로 녹여버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그냥 에임에 들어오는 순간 녹아버려요. 그렇죠. 지금 정작 딜러 지켜줘야 되는 라인하르트는 지금 그냥 든든하게 우측 길목을 지금 수문장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온 다음에 방벽 깨기지기도 전에 그냥 다 날려버리니까. 맞습니다. 지금 호흡이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손이 풀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드림워커 선수 지금 각 보고 있죠. 지금 메르지의 공격력 버프와 더불어서 포화 장전된 상태. 그렇죠. 지금 다른 쪽을 보면서 이번에 기회예요. 지금 공격 소리방벽 지금 궁 많거든요. 지금 티유 지금 커트할 때죠. 어 하지만 잘 날아가는데 지금 쫓아갈 수 있나요? 하지만 다 죽어나가. 아 드림워커 선수 지금 못 보고 있죠. 지금 왼쪽 2층에서 메소드가 모두 모여서 오히려 잡아먹는 그림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윈스턴이 한번 나이케이 선수가 뛰어올라 봤지만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은 지금 임박스 선수의 궁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그래도 호수비 해냈고요. 자, 서로 다음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TU 쪽에서는 궁이 많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과감한 도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방금 전에 물론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궁을 소모하지 않은 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자 이제 한 번의 또 다른 턴이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메소드 팀에 비해서는 훨씬 가진 것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아, 지금 파라가 사선으로 측면으로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다 들어왔죠. 지금 죽음의 꽃까지 펼쳐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죠. 하늘에서 정이 자 천혜천 선수가 그래도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DU에서 메르지가 부활을 못하고 끊겼어요. 아 이건 좀 큰데요. 그렇죠. 너무 크죠. 지금 메소드에서는 부활을 지금 안정적으로 시켜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교체소에서 딸리죠. 그렇죠. 지금 게다가 소리방벽까지 2차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왔을 때도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10대 6 싸움이었고 방금 부활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DU에서는 궁을 모두 소모했기 때문에 시간을 한 번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3분 거의 기회가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엄청난 합금으로 단련된 듯한 강력한 창이 수비도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궁이 많은 쪽에 지금 팀 메소드 네 아직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대로 놀아보자. 한번 같이 놀아봅시다. 한번 들어가면서 드림워커 선수는 또 측면 길에서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죠. 안 돼요 지금 화력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네 아 이렇게 서로 맞교 안에서는 큰 포인트를 따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맞췄고요. 네 이렇게 되면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죠. 천혜천 선수가 계속 쏘면서 어그로가 다른 쪽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천희천 선수가 자유롭게 그렇죠. 행동할 수 있어요. 지금 지상 영웅들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지금 프리디를 지금 계속 넣고 있어요. 아까 교전부터 아 지금 충격탄까지 발생시키면서 막 무빙이 환상적이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그래도 잔여병력 네, 차오르고 있죠. 네 지금 그래도 자리 잡은 쪽은 TU 하지만 부활시켰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리스폰 되자마자 다 같이 와야죠. 자 부하 드림워커 선수가 많은 포인트를 따낸 것도 맞습니다. 지금 많이 밀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힘을 휘청휘청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고업 선수 지금 원시 분노 장전된 상태. 이번에 많이 올리나요? 이번에 그래도 리스폰 되고 나서 급하게 들어간 날 지금 수비 측에서 오히려 하나하나 잘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미는 것 같아요. 격돌중이 네, 거의 다 차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11시 정도 지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서로가
자 이렇게는 메르시 마지막 궁이 잘 써줘야 그렇죠. 되는데 윈스턴도 지금 바꿔주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공격측이 TU에서는 유지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루시우와 메르시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거점 점령한 상태에서 리스폰 되자마자 들어오는 팀 메소드의 영웅들을 다 잘라주고 있고요. 네, 아 드류커 선수, 천혜천 선수 처치하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좋은 컨트롤로 디바로 생존 무빙을 해주고 있는 거 맞는데 네 지금 그래도 계속 이 상황이 되면 나이케이 선수 마저에 밀어내기까지 그렇습니다. 성공했어요. 다 또 무승부입니다. 지금 팀 메소드에서 지속해서 2층에서 포지션을 갈라서 잘 잡으면서 호수비를 해주고 있었는데 약간 한번 뺏긴 이후에 리스폰 되고 급하게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너무 좀 안 좋은 판단이 있었나요? 아 그래도 이번에는 어우 전원 부활 이렇게 알주면은 오스 선수의 메르시 네, 좋은 상황이었는데 참 아쉽게 명품 조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 방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양 팀이 모두 공격에 또 3세트째 성공을 하게 되네요. 서로의 공격은 절대로 물러섬이 없는 양팀입니다. 네. 수비 쪽에서 밀릴 수 있지만 우리는 공격을 계속 미는 어떻게 형성되게 된 이 더비가 그렇죠.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는 네. 그래도 팀 메세도에서 수비를 네. 해내나 했는데 그렇죠. 정말 수비 포지션이 좋았거든요. 네, 해답을 찾아낸 것 같았는데 네. 결국은 그게 또 명답은 아니었어요. 너무 급했어요. 한번 네. 거점 점령을 당하고 나서 그렇죠. 게이지가 빠르게 차오르니까 하나씩 자르면서 뭐 메르시가 먼저 나가다가 잘리고 이런 장면이 네. 계속 잡혔거든요. 자, 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만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동그라미 가다가 약간 세모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완성시켜야 오늘의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양 선수들이 조금 더 정진해야겠죠. 네. 서로의 공격력은 만점이에요. 수비가 문제죠. 거의 뭐 이번 3세트 동안 보여줬던 공격력은 어마어마했어요. 방금도 뭐 막힐 듯 말 듯 하면서 그렇죠. 결국 드러내는 모습. 말도 안 되는 경기력으로 지금 보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공격력이 좋은 팀들은 또 보는 맛이 있어서 지금 계속 열심히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도 계속 환호해주고 계셔요. 그렇죠. 지금 양측이 파라가 또 신경전이 그렇죠. 방금 전 경기까지만 해도 엄청났죠. 그렇죠. 눈앞에서 그냥 정확히 들어올 때까지 보다가 한번 펑 터뜨리고 네. 죽이고 막 포화의 각도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드림워커 선수가 살짝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철천 선수가 제대로 이번에 포인트 따내는 네, 모습 포인트를 많이 따냈거든요. 네. 그래도 나중에 가서 드림워커 선수가 좋은 포인트로 데미지를 주고 하면서 뚫렸던 문이 결국 승리 열쇠가 되긴 했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그 1대1 상황에서는 좀 서로가 개인 상담이 필요한 그런 네. 시간이에요. 좀 조용한 데 가서 에어샷 교전을 좀 하고 싶은 네.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1대1로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이제 오라고 해야죠. 네. 좀 좋은 맵에서 만나서 같은 맵에서 만나서 하는 그래서 쟁탈전 가고 그렇죠. 싶을 겁니다. 이제 4세트 이제 네. 4세트는 도라도인데 네. 도라도 또 이야기가 많았던 맵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운 포인트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극복하는 이 공격력이 또 기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도라도도 또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양측이 파라가 또 기용되게 좋은 맵이거든요. 그렇죠. 또 양측이 신경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도라도 이 맵은 이제 또 그 기억자, 그 은행 앞에서 펼쳐진 교전들, 그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조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명되는 포인트를 잘 뚫느냐 못 뚫느냐가 상당히 많이 또 밀냐 못 미느냐의 그 결정체거든요. 그렇죠. 굴다리 지나고 이제 시가지 부근은 그래도 팀들이 그 수월하게 공격측으로 네. 화물 운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죠. 늘 그 은행 앞 그분에서 번번이 2층 수비에 막히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뒤로 빠진 구간이 많은 만큼 이쪽은 또 수비를 하러 올 때도 그만큼 다양한 곳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과연 공격력이 자신 있는 팀들이 수비를 공격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약간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제 선수들 이 작전을 짜고서 정말 신기한 게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좀 작전 타임이 있을 법도 한데 네, 사실, 경기 네. 시작이 너무 빨라요. 네, 그래도 뭐 아까 네. 쉬는 시간 때 그래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공격은 뭐 성공을 해서 만족을 했겠지만 네, 수비가 어떻게 해야겠다. 네. 네. 아 이게 조금만 더 알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아쉽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아쉬움을 이제 채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준비가 끝났거든요. 이제 도라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TU의 공격과 또 메소드 팀의 수비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예전부터 보여준 모습인데 네. 계속 활을 쌓아 올리는 네. 어디 있다고 신호를 알리는 것만 같은 그렇죠. 네. 아, 한조가 다섯 명에서 네. 오한조 하늘 와 이렇게 보니까 뭐 거의 유성이 날아다니는 것 같네요. 멋있네요. 또 이렇게 네. 보니 그 폭증놀이에요. 잘 잡아줘요. 네. 네. 도라도가 또 그렇게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렇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캐릭터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팀 메소드에서는 양측 건물 2층에서 지금 가운데로 들어오는 영웅들을 잘라주려는 모습이 지금 와 화객진으로 지금 펼쳐졌어요. 네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 다 잘리게 생겼는데요. 네 라인하트의 네. 네, 방벽을 믿고
저 굴다리 쪽 2층에서 수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스터는 혹시 깊숙이 들어오면은 난 바로 뛰어들겠다 하고 앞쪽 건물 2층에서 대기하고 있죠. 그렇죠. 전해찬 선수도 이제 다시 한번 파라로 강한 힘을 보여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아 이제 어느새 가장 중요한 이 기역자 지점에 이 개선문 지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색적인 건 또 릉릉 선수의 또 공격 위도우로.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수비에서 좀 잘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롱룸 선수가 훅샷을 노려봤는데 아무 일도 네. 없었습니다. 자, 아직 이곳에서 그렇죠. 막히고 있어요. 네, 그래도 포탑을 기점으로 그래도 영웅들이 지금 팀메소드에서 두세 개가는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탑을 기점으로 막아주고 있죠. 네, 키우 쪽에서 이제 공격에 좀 많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게 참 네. 어렵습니다. 그냥 거리 안쪽까지 화물을 갖다 놓기는 했는데 받쳐줄 만한 영웅들이 아직은 없죠. 오히려 천혜천 선수가 점거를 하고서 그렇죠. 위에서 포화를 준비하고 있고 거꾸로 밀어내고 있고요. 네. 아, 아, 이제 저기는 수지 보는 거예요. 잘라내나요? 어디에 있는지 알 테니까 아, 뭔가 바로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천혜천 선수가 네. 바로 마크했죠. 천혜천 선수도 계속 위도메이커가 보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밀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거리 분수대 앞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천혜천 선수 계속 쓰고 있죠. 하지만 지금 아 점수를 먼저 따낸 쪽은 지금 공격 측이 TU였는데 그래도 막아내고 있어요. 네 예, 바깥까지 잘 몰아냈어요. 윈스턴을 서로 앞세워서 자 윈스턴까지 아~, 아 방벽 타이밍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천혜천 선수 잘리나요? 아 잘렸죠. 아, 방금 디바에 네. 디바가 추격해서 지금 잘라주는 모습이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디바가 아주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이러면은 다시 시가지 입구에서 또 고착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 어느새 이 지점이면은 공격 수비 측에서 리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 다 벌었고요. 네, 디바가 어느새 한번 자폭을 사용해서 한번 커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팍스 선수가 피해를 받았죠. 그렇죠. 지금 추적으로 앞설 때 들어가야죠. 네, 아 드리머커 선수도 지금 창문 공격이 그렇죠. 아주 대서요. 아, 지금 한 명 떨어지자마자 바로 들어가요. 아 이거 계속 커트해줍니다. 이러면은 이번 경기지는 확실히 그렇죠. 밀어요. 수비 진영이 안 좋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잘리는 그림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 문 열리고 하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드리머커 선수도 먼저 역사박물관 쪽으로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지금 왼쪽 건물에서 한 명 잘리고 저 입구 코너에서 한 명 잘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법원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첫 경유지 지금 몰았고요 화물. 네 법원 쪽에서 계속 날아다니면서 무빙을 보여주면서 이제 거점에서 나오는 쪽까지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 경기도 지금 TU의 파르시 조합이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넣어주면서 화력 보충을 해주고 있는데 좀 막을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팀 메소드에서는. 그 대안으로 낸 게 지금 여전히 트윈스턴을 기용하는 간냐인데 약간 애매한 것 같거든요. 아, 드리머커 선수가 이번에는 조금 더 천혜천 선수를 그렇죠. 이렇게 밀어가면서 에어샷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방금 잘라줬죠. 파라 싸움에서. 아, 룽룽 선수도 이제 바라보겠죠. 드리머커 선수도 궁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날리느냐도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아 어느덧 제2경유지까지 아 이거 너무 빠른데요. 그렇죠. 여기 지금 법원이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구간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핵동민 핵지성 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6교 구간을 이렇게 쉽게 뚫어버리나요 또. 아 앞으로 말 조심해야겠는데요. 여기 너무 잘 뚫는 선수들의 모습. 네, 아 진짜 공격성이 또 이번 경기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드림워커 선수의 또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첫 경유지 이후로 팀 메소드에서는 갈무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애매하게 한 둘씩 나오다가 먼저 잘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메소드 쪽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궁의 수가 많은 TU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쐐기 박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로켓 점프로 날아와서 이제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을 노리고자 했는데 죽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틈을 타서 지금 팔아 떨어진 틈을 타서 몰아내야죠. 네. 그렇죠. 몰아내야죠. 이 자신감이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아우 이제 뭐 양 팀 다 파르시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라가 떨어질 때마다 화물이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지금 반복하고 있죠. 네 일단 확실하게 밀어내는 역시 양쪽이 다 날카로운 창과 같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길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포트리트로 날렸어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도 피해는 없었고요. 네, 하지만 드리머커 선수가 포화로 지금 그렇죠.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바로 킬을 못 닫으면 지금 진영 파괴의 의미가 정말 컸어요. 네, 아 게다가 지금 드리머커 선수가 또 커트를 해줬어요. 천혜천 선수를. 아 지금 디바의 자폭을 밀어 넣으면서 진영이 흩어진 틈을 타서 하나하나 다 잘라줬거든요. 정말 포인트가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로 일반전에서 이 승률이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수비 측이 메소드에서 계속 수비 진영이 붕괴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디바 궁으로 강제로 흩뜨려 드렸어요. 다시 한번 봐야죠. 이렇게 되면 일단
그런데 TU 쪽이 너무 궁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렇죠. 이제 나오는 족족 잘리는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무리하게 들어가다가는. 아, 승규 선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딜을 많이 넣어주는데. 네.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커브인데 여기서 꺾여서 그냥 그렇죠. 바로 코앞이에요. 지금 죽음 있고 소리 방벽 지금 자폭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부활까지 날려주는 모습이죠. 네. 자, 죽음 있고까지.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 결심을 세운 것 같습니다. 소리 방벽까지 나왔고요. 그렇죠. 물론 대장으로 커버해주고 있지만 체력 높아진 캐릭터들 사이에서는 뭐 속수무책이죠. 아, 드림워커 선수도 포화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와. 이뤄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림이 분명히 메소드 쪽에 안 좋아요. 그렇죠. 1m 남았습니다. 1m. 아, 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전 경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솔저가 양측이 파라를 견제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교전이 일어났는데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죠. 드림워커 선수의 파라가 견제할 그렇죠. 캐릭터가 없으니까 솔저 같은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냥 자유예요. 날아다녀요. 그냥 파르지 세상이죠 그냥. 그렇죠. 지금 입구 바로 앞에서 포화를 퍼부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결국 부활을 한번 빼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또 쏠 때는 바라보고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졌었어요. 네. 자, 또 이러면 교환해주지 않으면 지금 이제 저희가 4세트란 말이죠. 그렇죠. 4세트라서 점점 더 중요한 경기가 오는데 여기에서 또 따낼 수 있는 좀 선전 포인트를 따는 게 사실이고 네, 이제 1라운드 네. 1라운드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한 수를 강력하게 던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5세트 남았거든요. 그렇죠. 자, 1.5세트 결국은 점점 진탈전에 네.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네. 선수들이 그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아 우리 잘하는데 네. 잘하는데 한 번만 제발 제발 이런 기분이 계속 들 거거든요. 그 간절함이 한 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시 소원이라는 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맞습니다. 않아요. 그래도 메소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네. 막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래도 그 전까지 모든 공격 현재 지금 양 팀에서 7라운드 때 모든 공격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계속 되니까 네. 우리는 계속 통한다. 네. 그리고 한번 흔들리게 만들기만 하면 되지.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아마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어차피 평등한 게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면 그냥 최고의 선택으로 쟁탈을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죠. 그렇죠. 쟁탈에서 뭐 진검승부 한번 그렇죠. 해도 되고요. 진검승부 계속 가면 되죠. 네.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서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선수 교체 없는 것 같고요. 네, 선수 교체 없이 바로 이제 4세트의 2라운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지금 방금 파르시 싸움에서 확실히 메소드 쪽이 밀리고 들어간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수비 조합인 메소드에서 네. 지금 트윈선을 이용했는데 오히려 그냥 지상에서 그냥 파라한테 맞아주는 그냥 더미 같은 역할밖에 못했어요. 지금 그렇죠. 윈선이. 아무래도 그 점프를 하는 거는 쿨 시간이 있게 마련이고 그걸로 그렇죠. 전기를 지진다고 그냥 메르시가 그렇죠. 메르시가 붙어있는 네. 파라를 점프해서 몇 번 지진다고 그렇죠. 메르시는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네. 아니거든요. 전기 파리채로 잡는다고 낚이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또 옆에서 힐러까지 같이 받쳐주고 있는데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겠죠. 네. 네, 다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합이 안 맞았던 것 같고 이제 네. 앞으로 또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렇죠. 단계예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앞 경기를 돌아보자면은 임팍스 선수의 솔저가 네. 파라를 정말 잘 막혀줬어요. 경기 내내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카운터라는 선수, 말이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솔저를 많이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그렇죠. 아무래도 또 중거리 원거리 싸움도 좋고 또 유지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솔저가 계속 기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또 오버워치 전체 경기에서 가장 핑률이 높은 영웅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솔저, 뭐 리퍼 이렇게 해서 한두 손가락 대고 매크리가 최근까지 3등이었는데 그렇죠. 무난한 그, 딜러죠. 네. 이제 5위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뭐 점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 이제 맵과 함께 준비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메소드 팀이 공격 이번에는 TU의 수비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네. 네. 청이천 선수 또 네. 겐지 뽑아 들었어요.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맵에서는 계속 뒤를 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드림워커 선수는 파라가 수비에도 좋은 전장이니만큼 또 한번 파르시 조합을 기용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천혜천 선수의 겐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겐지 뽑아 들었다 하면은 최고의 플레이에 다 용검으로 썰어버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럼요. 오늘 승리만 할 수 있다면 MVP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 아직까지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칭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기억자까지 일단 빨간지 커브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도 그 굴다리를 지나서 수비를 할 생각으로 보여요. TU는 네. 앞시형 문까지 지나면서 이제 지하실로 오는 그런 견제까지는 가볍게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시장부터가 본격적인 분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그래도 지금 라인하르트가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약간 견제를 많이 받으면서 들어오고는 있어요. 자, 뒤에서 룽룽 선수가 솔저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지금 아치형 분 아래에서 소강 상태죠. 아, 천혜천 선수가 계속 네. 바라봐 주고 그렇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결정타를 날린 건 네. 아니라서 치고 들어갈 타이밍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측면에서 그렇죠. 결국 간을 보다가 한 번씩 세게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겐지가 들어오는 걸 대비를 해서 솔더가 약간 후방에서 딜을 넣으면서 기다려주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보기 드물었던 맥크리... 아니 맥크리가 아니라 네, 이제 뭐 호르비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지금 볼 수가 있죠. 아, 계속 들어오는 극도 딸려있는데요. 그래도 약간 라인하르트 같은 거를 초반에 픽을 해서 네. 이 대문을 지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너무 지속해서 이 문에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아, 지금 별로 그렇게 도전해서 막 아 이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아~ 와 오히려 손해를 엄청 보고 갔죠. 그렇죠. 지금 문에 들어오는 족족 공격력 버프 받은 파라가 일반 공격 퍼 붙고 그렇죠. 더 깊숙이 들어오면은 솔려가 헤드샷 쏘고 아 이거 힘든데요 지금. 아 방금 시장 아~ 들어왔는데 다시 빠져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라인하르트를 기용해 주는 모습이죠 팀 메소드. 그렇죠. 무리가 있었어요. 정말 라인하르트 없이 코아이 현장을 뚫기에는. 그렇죠. 지금 그런다고 뭐 바스티온 같은 그렇게 녹여주는 영웅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드리머커 선수가 다시 한번 포화를 퍼붓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까지 나왔고요. 자 지금 방금 또 메리시 그렇죠. 사운드가 들렸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 한번 들어가나요? 라인하르트 앞세워서 아 지금 소리방벽까지 소리방벽 하면서 킹덤 메소드 네 힘을 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 타이밍에 밀어야죠. 아 용검하지마 아 이번에도 네 소리방벽을 네. 받은 겐지 용검으로 한번 밀어내려고 네, 했구나. 아 릉룽 선수는 그래도 터치해준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드리머커 선수가 계속 하늘에 떠있다면 그건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아까 전 경기와 공수는 바뀌었지만 모양이 비슷해요. 지금 드리머커 선수가 프리디를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아 임박스 선수가 오히려 좀 드리머커 선수를 보기가 어려운 위치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첫 경유지도 못 가서 이렇게 시간 끌리면은 좀 곤란한데요. 아, 드리머커 선수 계속 좋은 공격을 보여줄 거고 이제 공격력 버프 아니면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효과를 노려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억지로 꾸역꾸역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요. 밀어내는데 지금 화물은 앞에 갖다 놓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대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시장 거리에서 그 건물들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드리머커 선수의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아 지금 드리머커 선수를 못 막아요. 지금 오히려 라인하르트 픽까지는 좋았는데 막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걷어낼 만한 픽까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리퍼 둘로 선택한 거는 그리 좋지는 않아요. 아 이거 서해천 선수가 지금 결국은 다시 꺼내든 게 파라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럼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긴데 아 지금 메소드 쪽에서는 또 투리퍼 체계까지 그렇죠. 메소드에서 지금 투리퍼를 꺼내 들어왔는데 심지어 파라까지 그렇죠. 탱커는 하나죠. 근데 과연 더 솔저와 파라의 딜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포화가 계속 가면서 또 유효타를 주고 있어요. 아 드리머커 선수 계속 잡아요. 아 일단 다시 부활을 하는 모습이었죠? 천혜천 선수 그래도 네, 천혜천 선수가. 선수가 오히려 마크를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맞습니다. 좀 마크 당하고 있습니다. 드리머커 선수가 잘 보고 있어요. 힘들겠지만 지금 오히려 천혜천 선수가 마크 해줘야 아, 되거든요. 아 대세아까지 9K 선수가 다다다다 아. 밀어내면서 오지마 오지마 다시 밀어낸다! 문 앞까지 밀어내면 다시 좋은 그림 볼 수 있다! 그렇죠. 쫓아내버렸고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덧 시간은 40초. 아, 다시 밀어내는데 여기에서 그냥 밀려가게 와. 되면은 너무도 큰 한 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1대 0 상태까지. 대문 앞에서 이렇게 지금 화객진으로 수비 포지션 갖추고 있고 화물은 점점 다시 뒤로 가고 있죠. 그렇죠. 메소드 쪽에서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정착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메소드는 여전히 픽은 3딜러의 1라인하르트와 2딜러고요. 안돼요 안돼요 안됩니다. 결국 다시 부활을 했지만 데미지를 받아줄 캐릭터가 라인하르트 뿐인데 라인하르트가 잘리면은 아무리 투리퍼라고 해도 거의 그냥 종이 휴지 조각일 뿐이에요. 자 소리방벽으로 일단 밀어주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3초 2초 1초에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박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뚫고 지금 대지분쇄 대지분쇄에서 지금 그렇죠. 네, 좋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추가 시간에서 추가 시간 첫 메르시 봤습니다. 메르시 끊어주고요. 이렇게 첫 경기지 성공하겠는데요. 지금 4m 남았거든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빅박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지금 안 돼요. 디바가 시간 많이 끄는데요. 디바가 이럴수록 뒤로 침착해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하나 스킨은 말벌인데 풍뎅이 같이 날아다니면서 어그로를 확실하게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양 팀이 지속해서 공격 측 승리로 끝나는 이유가 이렇게 한번 균형이 무너지고 났을 때 수비 측에서 무리하게 하나씩 들어가다 끊기는 모습이 나서였거든요. 와 지금 다시 길이 뚫리면서 그래도 시간을 벌어냈습니다. 3분을 벌었어요. 네 지금 양 팀 모두 수비할 때 지금 균형이 무너졌을 때 너무 급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템포에서 한 번 무너졌을 때 이 또 공격이 근성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법원에서 또 이제 쫓아내요. 그렇죠. 김하천 선수 한 번 갈무리를 하고 갔으면은 차라리 수비가 용이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 또 끊겨버리는 바람에 또 이 경유지까지 순식간에 전진하는 모습이죠. 아 이거 한번 꺾었습니다. 이제 법원 앞에 한 번 기억자가 다시 남아 있는데. 그렇죠. 천천 선수 멀찍이서 8화로 현재 퍼붓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로도가 아직까지 유효하게 계속 바라봐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또 저런 경우에 파라를 그랩으로 끌어줘야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픽한 거거든요. 자, 지금 딜이 또 딜이니까 선수 네, 포화를 쏟아 부었죠. 어? 지금 메소드 쪽에서 네. 한 선수가 아웃됐는데 네. 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예전부터 그렇죠. 예, 속행을 하는 걸로 네, 온라인 경기다 보니까 속행을 네, 하죠. 어쩔 수가 네. 없죠. 그렇죠. 이제 제접할 때까지는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온 상황에서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쫓기는 게 지금 메소드 측이라서 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밀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네. 반반 싸움만 한다고 지금 될 게 아니거든요. 아, 이 경우에는 지금 5인으로 제접할 때까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 쪽에서도 이거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 저기 여기에서 계속 밀어내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5명이라도 모자라도 네, 그래도 공격을 잘하니까 그래도 네. 모자라지만 그래도 네, 서로가 1.25로 곱하기를 해야 돼요. 밀어내거든요, 지금. 아, 은박스 선수 그래도 밀어내면서 아, 이제 커피 한 명 들어올 때까지만 시간을 버텨줘야 그렇죠. 되죠? 시간 버려야 되고 들어왔어요. 자 제대로 들어가보자 이제 한 번 오히려 봤는데. 그렇죠. 지금 있고 난사를 통해서 소리방벽 앞세워서 자 루루 선수도 지금 전술 조준경을 발동해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서해찬 선수도 중위 준비가 돼있지만 체력이 낮아서 지금 잠시 간을 보고 있는 모습에서 트레이서가 나왔네요. 제경유지까지 그래서 다 왔어요. 아 지금 바로 앞인데 네, 몇 걸... 여기에서 끊기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끊기면은 또 한번 리스폰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 기회. 심지어 하지만 팀 메소드에서는 궁이 별로 없어요. 메르시 부활만 지금 준비가 된 상태고 갈무리 한 다음에 간다고 해도 뚫을 수 있을지 약간 모르겠네요. 지금 천혜천 선수의 네. 뒤로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오이긴 했거든요. 6인이 이제 한번 힘 줘야죠. 그렇죠. 지금 천혜천 선수의 파라 궁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드니오커 선수도 멀리서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다리 쪽에서 흐름이 끊겼다는 거 상당히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종착했다는 거죠. 네, 지금 7초, 6초 일단 붙어야죠. 붙어야 되는데요. 붙어야죠. 천혜천 선수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죠. 붙어야 기회를 얻으시거든요. 3명 붙었습니다. 2명에서 3명 붙고 가는데 추가 시간에서 하지만 결국 쐐기를 받기 위한 소리방벽. 그렇죠. 쐐기 소리방벽이죠.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데 2층에서는 지금 드림워커 선수가 견제 잘해주고 있고 드림워커 선수 이제 세기를 박는 포함까지 다 쓸려 나갔어요. 다 붙을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추가 시간이 깎이면서 천혜천 선수도 당하고만 한데요. 시간이 이제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르시 궁 안 쓰나요 지금? 마지막 화력 끌어내려면 지금 부활 필요하거든요 지금. 닿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에서 견제해주면서 결국 4경기 만에 한 번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세트 스코어로 TU가 1점을 가져가네요. 결정적인 좀 사고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수비를 계속 잘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네. 미준 선수의 메르시가 최고의 플레이를 가져갔고요. 네. 계속 구워야겠네요. 정희가 빗발 치는 타이밍에 가서 붙어서 네. 사거리가 안 됐는데 시프트를 빠르게 붙어주면서 지금 경기는 여태까지 다 좋은 경기와 네. 좋은 뭐 진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드디어 한 점 뚫렸잖아요. 네. 승부의 교두보였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라운드 스코어가 1-1 뭐 1-0 이런 식으로 가다가 드디어 2-0으로 나오면서 4경기에서 드디어 1점을 매치 점수를 따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메소드 팀에서는 무조건 5세트를 공수 모두 승리를 네. 따내야지 연장전을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연장전을 갈 수 네. 있어요. 연장전을 가는 게 지금 결국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선택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TU에서는 이제 한 라운드만 따내면은 이제 승리가 확정 지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 라운드를 지키기만 해도 점수를 네. 앞서가기 때문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룰을 이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쪽은 일단 TU 쪽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도 많이 다양한 네. 상황을 되짚어보고 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게임 그리고 최고의 램과 함께하는 클랩 룸미디어 오버워치 그랑프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